the good days, here's to the sorrows. If this is a mistake, I know about tomorrow. I don't wanna fight no more, cause I don't feel the need no more, no. Just wanna make it stop. Maybe it's something in the water, or maybe we just hit the end of the road. Right now it doesn't even matter, it's too late not to let it go. And that's why I wish you the best and say goodbye. You start to get dressed and then we cry, cause we both know it's gonna hurt, but not as much as this does.날씨가 화창하니 아주 봄은 봄이군. 오, 저기 아주 예쁘게 꽃도 피었어.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완벽해. 안녕하세요. 자네 어디서도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아니, 처음 뵙습니다. 으쓱! 자네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이상원. 알겠네. 그럼 나도 설명을 좀 더 해보겠네. 호는 하동, 가문은 300년 전통, 양반가 황진사댁 둘째 딸이네. 이렇게 100년 전통된 고려대에 와서 내 기분이 참 좋소. 어디로 가면 되나? 이쪽 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네. 가자. 여기 전방에 보이는 건물은 고려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도 있나 학교에. 네. 여기는 이제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전시해놓은 공간인데 사실 저도 한 번밖에 가보고 100주년 기념관이 이제 박물관에 같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거는 삼성에서 저희 학교 100주년 딱 기념이 됐을 때 또 삼성이라는 큰 재단에서 맞습니다. 뿌듯하겠구려. 그렇죠. 또 봄하면 이렇게 학교에 커플이 좀 많지 않은가? 네. 혹시 교제하고 있는 자매는 없는가? 따로 없습니다. 이상형을 한번 좀 말해볼게. 이상형이요? 저는 좀 자신의 삶에 충실한 그런 그렇지 않을까. 외모보다 이런 또 내면을 또 보는. 연예인으로 꼽아보자면 김태리 씨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저희 본관. 본관. 네. 본관이면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미관상으로 이제 딱 중앙 광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입구가 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제 고려대학교의 상징이 되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저기 있는 동상은 이제 저희 학교 세우신 분의 동상이고.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네. 모르겠고. 워메. 고대 5대 전통? 네. 상원순장이 아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는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게? 첫째는 이제 자유. 자유! 땡! 정의! 비슷한데 땡! 진리! 다 틀렸네. 잘 들으게. 민족적, 민주적 전통, 비판적, 저항적 전통, 그리고 의리적, 화합적 전통, 행동적, 야성적 전통, 마지막은 대중적, 서민적 전통이네. 이제 여기가 SK 미래관이라고 19년도에 SK 재단에서 이제 완공을 해서 지금 문과대학 학생들의 하플로 지금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저기 또 미디어 학부 저런 것도 보이는구만. 저기가 되게 큰 이제 미디어 학부가 재정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렇지. 또 그런 학교가 있어. 또 대학 학부 중에 또. 그래가지고 유독 저희가 건물이 좀 높게 지어지고. 또 되게 새롭게 신식 건물인 것 같네. 건물. 혹시 대학교 주변에 맛집이나 카페나 뭐 이런 거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는가? 가장 먼저는 고른 햇살이라고 분식집이 있는데. 이름이 아주 정겹군. 예, 돈가스 맛집도 은근 많고요. 돈가스 맛집. 예, 혹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런. 네, 일본 문화도 또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네. 커리집도. 커리. 그 중에 또 넘버원 맛집을 꼽자면 어딘가? 넘버원 맛집은 어흥식당이라고 고려대인 만큼 이제 호랑이의 그런 기운을 표현을 하는. 또 마침 이민현이셨네. 맞네요. 거기가 근데 약간 호랑이 정신과는 다르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좀. 바로 그거예요. 혹시 괜찮은 메뉴 추천 좀 해줄 수 있는가? 원래 기본이 가장 맛있는 거 아니겠어? 기본이 어떤 건가? 기본 스테이크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어머, 보았어? 뭐를 말이야? 근데 방금 굉장히 충격적인 걸 보았어. 어떤 걸? 아니, 저기 남녀들이 손잡고 가는 걸 뭐 안 봤어?
어? 세상에 어디 남녀 칠세 부동석 정신이 있는 어? 우리나라에서 저럴 수 있는가? 어? 혹시 자네도 저러고 다니는 건 아니지? 저는 아닙니다. 아니 으쓰! 안 되겠네. 빨리 자리를 피합세. 세상에 나 때는 말이야. 어? 우리 오랜 시간 걸어왔으니 수정과도 좀 마시게. 네, 한 잔 따라주겠네. 아, 예, 감사합니다. 참 예의가 바른 친구일세. 고려대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 내가 15초 주겠네. 고려대 15초. 시작. 고려대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카이 중 하나고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끝. 아주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졌어. 상원 순장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28학번 현역 지금 2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24살이고 이러면은 화석이지 않은가 학교에서는. 그죠.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의 특, 뭐 분위기, 국룰, 고대만의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인가? 일단 우리 학교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화합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끼리 그 끈끈한 정, 이제 그게 가장 저도 많이 느꼈고. 고연전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연고전으로 많이 들었는데. 고연전으로 이제 정정을 해주시고. 알겠어. 캠퍼스에 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놀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럼 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딜까? 사실 여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놀만한 것들이 학교 내가? 앞에 성신여대로 좀 많이 가죠. 왜 거기로 가는 거지 않아요? 어머. 좋다! 이제 곧 졸업하지 않는가? 그죠. 졸업하면 꿈 이런 게 있나? 졸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해서 아직은 교제하는 자매가 없지만 좀 안정화가 네, 된 알겠어. 후에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저의 근데 그 깊은 마음 알겠네. 빨리 괜찮을 짝을 찾아야겠어. 그것이요 바로 상훈 순장만의 특별 공부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실 막 이렇다 할 공부법은 없는데 저는 꾸준히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막 역시 남다르군. 저 하는 거보다는 평소에 이제 잘 쌓아놔야지 시험 기간에 부담 없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복습을 하고. 대단하네. 자네는 18학번이라 그래도 신입생 시절을 잘 즐겼겠지만 지금 2, 3학년 친구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대학 시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 오면 과팅도 한번 해보고 싶고 축제도 가보고 싶고 고연전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그렇지. 그것들을 아예 통제를 당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지금 이 시기에 과거에 힘든 일을 이미 다 겪으시고 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남은 학교 생활은 청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졸업하실 때까지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함께 학교 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를 다 나눴으니 학교 수수께끼 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겠네. 네. 우리에게는 빨간 복주머니가 있고 파란 복주머니가 있어. 이 빨간 복주머니에는 좀 더 좋은 선물이, 그리고 파란 복주머니는 틀리면 정답을 뽑는 건데 당연히 빨간 복주머니가 더 좋은 거겠지. 네, 많이 준비했네. 자. 그렇지. 네, 문제를 내겠네. 자, 상원 순장은 들으라. 한가로운 봄 소풍을 가기 딱 좋은 날씨지. 근데 이런 때 아무래도 캠퍼스에는 커플들이 가득하기 마련인데 대학생 커플들만 찍는 카메라는 무엇일지 맞춰보게. 지금 너무 집중해서 막 미간까지 떨리고 있어. CC. 오! 커플 카메라? 오? 오? 아이 땡! 틀렸네. 정답은 CC, 캠퍼스 커플 카메라. 틀렸네. 틀렸다고. 정답은 CCTV네. 재밌지. 어르시구. 이제 진짜 실전 문제 나가네. 긴장하고 들어. 고려대 중앙광장은 과거에 어떤 장소였을까? 중앙광장 하면 저는 가장 먼저 그게 떠오릅니다. 4.28 사건이라고. 그게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월 18일에 이제 시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네. 중앙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4.19 묘지로 좀 마라톤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았네. 정답은 그렇지. 4.18 사건. 땡이네. 아니 풀이는 좋았는데 정답은 틀렸네. 그러면 너무 풀이를 열심히 해줬으니까 내 한 문제 더 내겠어. 알고 있겠지만 고대에는 큰 건물들이 참 많다. 내 고대에서 가장 큰 건물이 하나과학관이라고 들었네만 그렇다면 하나과학관 건물의 평수는 몇 평일까? 업다운 세 번 주겠네. 업다운 세 번. 700평. 한참 어미네. 3000평. 네.
땡! 1만 5천 평. 넘어갔어, 땡! 에이, 정답은 9,700평이네. 진짜, 진짜 찐찐찐 마지막. 최종. 고대 그리스는 신화에는 바다의 왕이라 불리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창의 이름은 무엇일까? 자, 1번 톤지창, 2번 이중창, 3번 삼징창, 4번 마장창, 5번 트리아이나. 정답. 정답. 3번. 또 틀렸네. 정답은 삼징창. 아니네, 트리아이나네. 네, 그러면 이제 파란 복주머니에서 선물 뽑을 기회를 한번 주겠네. 잘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엽전꾸러미? 아, 엽전꾸러미. 이거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진짜야.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이거 보라고, 이거. 아, 좋지. 꼭 잘 들고 다니게. 손목에 걸고 다녀야 돼. 손목에. 너무 잘 보이지 않는가? 자랑해야지. 이거 나중에 그 학비 보태 쓰고 그렇게. 알았지? 진짜 금은 아니죠, 이거. 혹시 모르지 않나? 한번 다 깨물어 보시겠네?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관하지 말고 쓰라니까. 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고대에 오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들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좋은 학교고 연세대보다도 좋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꼭 열심히 노력하셔서 본인 오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에 반드시 합격을 하면 좋겠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진짜 마지막? 최초 학원 순장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그 뜨거운 마스파들 바닥에 넘어져서 상처가 났네. 그때 약국에서 달라고 하는 약의 이름은 뭔가? 구연. CCC는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 열려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나에게 CCC란? 나에게 CCC는 사랑하는 단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 말하는데 되게 방금 울림이 있었네.